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흥의 행정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밍 세탁소가 운영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1월 셋째 주 시흥 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이 밝았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범위 확대부터 출생축하금 지원제도, 산후조리비 지원제도 도입까지 많은 행정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올해 시흥에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먼저 대중교통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지원 범위였던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 행복한 양육환경 도모를 위해서 출생축하금과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축하금은 둘째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이 지원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됩니다. 농민기본소득도 올해부터 지급되는데요. 1년에 60만 원의 실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시흥돌봄 SOS센터도 운영돼 돌봄 공백 해소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확대되고 달라지는 올해 여러 제도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시흥에서도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블루밍 세탁소가 있습니다. 블루밍 세탁소는 사업장별로 옷을 수거한 뒤 전처리를 거쳐서 세탁 후 건조해 후처리되는 배송 공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당 1,000원, 동복 2,000원으로 이용값을 책정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게 되는데요. 시흥시는 블루밍 세탁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깨끗한 작업복을 저렴하게 제공해 노동자 권리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정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